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취 나가주세요. 취해. 취 나가주세요. 아, 던지려고 지금? 아, 아직 안 켰을까? 뭐 수하는 거야? 시간이 없어요. 끝나고 바로 붙인다 그러다 올라가면 또 떨어뜨릴라. 잘 자라 우리 아가. 뿔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어버어때 마이크 잡아먹어. 아, 두 분들한테 욕쟁이 됐어. 책임져요. 삐 소리 짱 많아. 씨. 그것도 삐 처리가 제일 그런가? 아, 우리 비하인드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욕은 아니잖아. 삐 소리 해야 되겠지. 근데 나 V앱 할 때마다 댓글에 그거 오늘 모자이크 폭탄 해봐야지. 거의 삐장인. 거의 삐삐야. 내가 서우 형 했으면 막방이니까 케이크 사줄 거야. 넌 똑같은 장면이었잖아. 아니, 나 텐타 때 뭐 했는데? 너가 케이크 집에 놨었다고? 난 막방이 아니었어. 뭐래? 너 빼고 우리 막방 했잖아. 맞아. 진짜? 어. 기억 안 나. 진짜 너는 나 1주년은 챙겼잖아. 대단해, 대단해. 1주년은 챙겼잖아. 대단해. 어? 너는 여러모로 대단해. 1주년 진짜. 챙겼잖아. 나 아픈데 챙겼잖아.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시즌 반 30만. 재미나게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 거 같아. 역시 대단해. 지훈이 역시 상상을 뛰어넘어. 아, 나요. 그렇게 보고 오늘 인기가요 첫방입니다. 첫방 소감과 더 말해주세요. 아, 저희가 뭐 이번에 쉽게 쓰여진 노래로 또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제 쉽게 쓰여진 노래는 쉽게 쓰여진 노래는요? 어떤 곡이죠? 까먹은 것 같지? 몇주 동안 안 해가지고 대단한 곡입니다. 첫주인데? 첫주인데 벌써 까먹은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쉽게 쓰여진 노래는. 야, 바로 안 나와. 특집에 바로 나와야지. 공황적인 뭐라고? 공황적이라고? 무한적이라고? 무한적이지. 무절 뭐라고? 뭐 무한적이지. 완벽한 어휘력을 구사한 이용이 쉬운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컴백을 했는데 관객분들이 없이 또 음악방송을 해봤고 처음으로 영상통화로 팬사인을 해봤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첫 방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첫방 너무 힘들었어. 첫방날 저희가 VCR도 엄청 많이 찍고 사전 녹화도 하고 좀 겸사겸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방은 굉장히 정신없이 후다닥 지나갔던 하루였죠. 이번 활동 때 원희도 만나고 신기한 경험이 참 많았던 순간입니다. 저희 엔딩 같이 가면서 그 얘기 했었어요. 아, 되게 팀에 많이 계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자신감? 뭔가 갑자기 우리 인원 많아지니까 다들 되게 자신감 뿜뿜하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것도 혹시 삐처리인가요? 마판 녹화 끝났어요. 하이! 고생했다, 마나스. 쇼챔피언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활동 마무리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쉬워요. 이 무대를 결국 마지막까지 달인들한테 못 보여주고 끝난다는 게 제일 아쉽고 근데 인기가요 너무 예뻐가지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준비한 게 많았는데 결국 떨려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머리가 뾰족해서 찔렸어요. 손을 지금 몇 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저 가자 때는 야구 경기 때문에 결방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번 노래도 좋다고 해주신 분들 진짜 많았고 맞아요. 또 무엇보다 두 분들이 무대 많이 좋아해 주셔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빨리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제가 또 콘서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십수노 무대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덕분에 너무 힘나서 열심히 했어요. 잘 힘들었고 건방진 버전. 등은. 권이요. 우리 막방이다. 그렇다. 멋있어. 야 이소. 보고 있냐? 아 나 사진 찍. 우리 막방했다. 자고 있냐? 아 이거 안 돼. 어 잠깐만 잠깐만. 소영이. 소영이 어제 퇴근하면서 자기들이 리허설 막 그런 영상들까지 다 하나 하나 보면서 피드백 해준다. 잘 안 된다 했어. 잘 안 되고 했는데 제가 전화해, 지금 바로 전화해볼게요. 전화해. 우리 찬독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는데 나 아직까지 잘 수도 있어. 그는 deep sleeping now.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꼭 내 문제죠. 그는 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그는 그냥 농담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태극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음악방송 활동하는 느낌이 붙여 만들고 계속 그냥 리허설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일 아쉬운 게 십순호의 음원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달님들 사전 녹화 진짜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저희 사복 진짜 많았어. 두 번 빼고 다 사녹이었거든요? 달님들 좋아하셨을 텐데 저희 달님들 사녹 좀 빵빵 이번에 포인트 한 번도 쉬었을 때 따라하셨을 텐데 아무리 어려워도 다 따라하셨어. 아쉬운 게 많지만 이런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쿨하게 털어 보냅시다. 우리 동지 하면 이제 볼 사람한테 털어 보내. 왜 난 별로 안 썼어. 아, 누구 쪘대? 원래 볼 사람이 별로 안 썼어. 진짜 허옇게 나왔어. 볼 사람한테 털어 보내줘. 동주 앞에서 조심스레 말해보자. 우리 동주가 이번에는 몸매가 또 잘 조절해가지고 첫 방과 막방의 그 화면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중간에 위험할 뻔했는데 너도 스킵을 잘했다. 아니야, 나 야, 여기서 야, 너 이렇게 안고 잤어, 너가 이렇게 아니야, 나 여기서 이렇게 잤어. 내가 어떻게 얼굴 왜 이렇게 잤냐? 너 이렇게 안아줘. 아니야, 좀 나 밀고 잤어. 내 편할 때 생각해, 너가 편한 게 있어. 봐봐, 빨리 그 증거도 한번 돌려봐. 과연 이게 내 건지, 이 사람 건지.